다스의 실소유주와 비자금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. 이와 함께 공천헌금 수수 의혹도 새로운 수사 대상으로 떠올라 김소남 전 의원이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. 한우리 기자입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어젯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.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다스의 실소유주와 비자금 등 전반에 대해 물었습니다. 지금 일부가 이전 대통령 거라고 인정하셨나요? 아니에요. 그렇게 진술하셨나요? 아니에요. 검찰은 앞서 다스 지분을 이전 대통령이 아들 시영 씨에게 넘기려 한 계획 문건을 영포빌딩에서 확보했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드러나면 적용할 혐의도 횡령, 배임, 직권남용 등으로 크게 늘게 됩니다. 이와 함께 검찰은 공천 헌금 로비 혐의로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을 오늘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.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건네고 비례대표 7번을 받아 당선된 혐의입니다.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 원, 삼성의 다스 소송비 60억 원,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의 23억 원에 이어 공천헌금 수수 의혹까지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액수는 100억 원을 웃돌 전망입니다. 이에 따라 이달 초로 예상된 이 전 대통령 소환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나옵니다. TV조선 한우리입니다.